지역사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부터 수해복구 현장지원과 도시락 배달 등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참사랑 나눔봉사단이 이번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을 열었는데요. 현장에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참사랑 나눔봉사단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지난 25일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교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는 장애인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과 참사랑 나눔봉사단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채웠습니다. 힘찬 목소리로 체육관을 가득 채우며 노래를 열창합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박수로 함께 흥을 이어나갑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참사랑 나눔봉사단은 장학금 전달, 농촌 일손 돕기, 수해복구 현장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등 지역사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 모두가 지역사회의 나눔과 봉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회를 좁혀나가 한층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